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커맨드앤컨커 3, 케인의 분노, 드디어 10탄까지 왔습니다. 마음과 영혼. 이 미션에서 템플 프라임이 이온 캐논의 공격을 받았는데, 템플 프라임의 밑에 있던 에커타이베리움이 이온 캐논의 힘으로 폭발을 하면서 그 여파가 외계까지 전달이 되었고, 타이베리움을 테라포밍의 소재로 이용하는 스크린이라는 외계 종족이, 아 그럼 지구는 테라포밍이 끝났구나 하고 그거를 회수하러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케인님은 이것까지 다 예언을 하시고 외계인들을 몰아냄과 동시에 몰아낸다기보다는 외계인들 기술을 탈환하면서 좀 더 높은 얘네들 말로는 승천이라고 하는데, 케인 입장에서는 진짜 승천을 얘기하는 거고, 나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를 표현한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옐로우존 내의 도시들은 GDI가 성전을 버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전력이다. 그래서 외계인 부대가 캄팔라와 우간다 외가에게 나타났다. 외계 생명체들을 제거하고 도시를 되돌려 받으라는 모적을 받았는데, 이거 프로디지는 뭐야? 트래블러 종파는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내용이야? 프로디지라는 게 아마 그 스크린의 마스터마인드 얘기하는 거겠죠? 적의 진영에 순간 이동하여 적에게 들키지 않고 일개 부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케인이 얻었다면 아마 테시토스 안에서 얻었을 거예요. 네. 에일리언 어택을 받았으니까. 아니 어쩔 건데 이거. 네, 그래서 나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나들의 외계인들로부터 이거 외계인들로부터 어라? 이렇게 조종하고 있네요. 드론 플랫폼을 제거하고 도시를 탈환하십시오. 어이구 왜 이렇게 넓냐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조금만은 없었는데. 정신지어 집단. 그럼 확장팩 오면서 스크린까지 새로운 유닛이 나타난 거네요. 어쩌구리? 너드 전투원을 구하기 위해서 컬티스트 민병대를 정신지배합니다. 이제 정신지배하는 친구들을 잠깐만 지금 가면 안 돼. 얘네들 지금 순차 돌고 있는데 지금 가면은 털리고, 블랙핸드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애들 다 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나 지금 저거 올렸지. 하베스터 올렸지. 어쩌구리? 이거 보병 부대가 온다 이거지. 스크린 보병 부대하고 본격적으로 싸울 때가 왔습니다. 이거 뭐야? 프로듀지 뭐야? 얘 어디가? 얘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냐? 오씨 깜짝이야. 다음에 이 친구를 잡고 계속 오네. 잠깐만 숨쉴 시간은 줘야지 이것들아. 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내 코너를 됐다 여기 잡았고요. 여기 싸우자. 내 코너를 워팩토리 옆에다가 지으면 그 오벨리스크 못지않은 방어탑이 될 거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거고요. 민병대 둘하고 블랙핸드 한 명 넣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죠? 엄청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1, 2, 3 핑캐논. 사실상 지금 얘네들은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화염방사병 플레임 탱크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쭈 싸움났다. 야 미사일 분대 하나 죽었어. 블랙핸드 만들 필요가 없었네요. 네, 레코너 업그레이드를 거쳐야 되는데 비행기 만들 필요 있나? 네, 이렇게 레코너 옆에다가 미사일 분대를 지으면 오! 야 레코너가 벙커다. 아니, 벙커. 레코너가 벙커다. 미사일 분대 두 명, 레코너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여쯤에다가 깔아놔야지. 워팩토리 옆에 지는 게 제일 효율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거 수리는 안 되는 거죠. 어이 개 같은. 레코너 이쯤에다가 펴고 이렇게 잡아봅니다. 기지 건설하고
포탑은 지금 없고 레이저부터 업그레이드 합시다. 돈을 잘 써야겠네요. 불쏴! 그렇지, 불쏴! 불쏴! 잘했어. 잘했어. 레이더 전파 방해 미사일 유인군. 잉? 이런 걸 쓸 필요가 있나? 어쨌든 아바타하고 스펙터가 나왔으니까 아... 이것만 이렇게 지으면 돼요? 아 근데 공중공격하는 애들이 없구나. 지금 공중공격하는 애들도 필요하지. 그러면 이 친구를 먹기 위해서 이놈을 잡고요. 죽었! 어쩌구리! 이놈 잡아! 얘 잡으면 이거 우리 편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어우씨 세게 남아있네.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다. 아이고, 아 레코너가 선택이 돼버리는구나. 모르겠다. 뒤로 빼, 일단 뒤로 빼고요. 멀티키즈를 지을 수.. 오씨 엄청 많고. 밀사 밀사 뽑자. 에베테 나왔거든요. 에베테 에베테가 있기 때문에 얘네 이런 것들은 그냥 뿌슝 하면 됩니다. 플레임 캐논 어택 바이크. 플레임 캐논 먹자. 아바타가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차라리 공중 공격 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나? 미안 맛있죠.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밀사하고 정제소를 만들어 놔야 돼요. 돈이 생각보다 빨리 빠져버렸어요. 아바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근데 여기 먹으면은 자원 문제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 레이저 업그레이드 끝났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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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레이저 업그레이드는 끝났고 탄도미사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크게 문제 없겠지? 이거 난이도가 좀 돼 보이거든요? 조금 좀 걱정되는데? 이 친구가 조종하고 있는 거는 블랙핸드. 여기도 블랙핸드. 다 대부분 다 블랙핸드네요. 아 좀 공격 들어오네. 이거 수리가 안 된다. 수리가 안 되니까 공중 아씨 잠깐만 이게 없는데 밀사 나왔냐? 밀사 떴냐? 밀사 떴다. 밀사 떴다. 밀사 떴다. 난 아바타. 난 아바타. 아 맞다. 하나 더 먹고 싶다. 스텔스 탱크. 어택 바이크. 아 어택 바이크 먹으면 공중 공격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쉣! 응? 잘 싸우고 있어요? 이것만 완성되면 끝이지 뭐. 이것만 완성되면 끝입니다. 다만 이게 없네요. 전력이 없어서 잠깐 멈출 것 같은데. 아 안되겠다. 나 이거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거 놓고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어. 이거 귀찮으니까 검은 다 부셔버립시다.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이쪽에다가 이렇게 놔두시고 로우 파워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비행선이 많이 들어오니까 샘 미사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연장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전력이 부족합니다. 돈도 없고요. 근데 이거 파란색 먹었으니까 아마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나 이거 예약을 얼마나 해놓은 거야?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더라.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오케이 자원 아직도 못 잘라? 어, 나 뭐 한 거야?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연장 업그레이드. 스콜피온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나? 나 어딨니? 여깄다. 얘네들을 이거 부셔버리고 여기다가 모이게 합시다. 여기다가 모이게요. 아 스펙터 뭐하냐? 물론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 정도 레벨 준비하시고. 네 베이스 언더 어택인데 이 정도 막을 수 있어요. 이제 세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웨이팅. 유인군을 한번 만들어볼까?
뭔데? Avatar ready. Powered on. 복제가 된 거야? Avatar waiting. 복제가 된 거야? 이게 복제 풀인가? 뭐지? 어쭈? 어, 야, 포탑 세워놓은 거 봐, 씨. 미친놈들인가? 레코너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갑시다. 레코너만으로는 방어하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워터토리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되나? 가스컵 만들지.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레코너를 한번 박아놓으면은 못 움직이나? 못 움직이나 보네. 레코너가 부서져요. 빔 캐논 한번 공격을 한번 들어가 보죠. 돈은 많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고 여기 아! 잠깐만 나 리디머 만들 수 있지 않나? 잠깐만요? 뭐 만들어야 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보병은 운영 안 할 거니까 보병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한번 공격 한번 가봅시다. 에베테! 네, 첫 번째 드론을 자, 볼까? 인물 정보, 이건 저번에 붙잡아 봤고 리퍼 70 스크린 트래블러 교단 얘네들도 GDI의 스틸텔론, 조콤 뭐 나드의 블랙핸드 이런 애들처럼 각각의 팀이 각각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근에 생성된 분파로 명왕성 반대편에 있는 채굴선에서 첫 번째 목표 행성인 지구를 차단했습니다. 지구는 그들의 시험장이 될 것인데 커맨드 앤 컨거 3에 의하면 얘네들이 그.. 어! 도망가네? 어! 쭈! 튀는 거 봐라! 씨. 나 먹으려고 새버터 뽑으려고 했는데 씨. 이걸 튀어버리네? 근데 이거 튀면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쫓아가서 공중공격을 할 이미지 없는데? 잠깐만 작전변경 다 뒤로 빼 121 사일로니드라고? 아 얘네들이 도망을 쳐버린다? 주들이 세게 나오네? 자기 본기지로 도망갔죠? 대박인데? 하나 먹어버리고 싶다 진짜. 하지만 케인의 분노니까 케인의 유닛만으로 게임을 끝냅시다. 우리 나한테 명예를 걸고 이거 도망 못치게 그냥 바로 쳐버리면 되지. 됐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잘했어. 뒤로 빼. 아 잘못했어. 죽여! 막타! 오케이. 왜? 나한테만 할 말이 뭐야? 저는 단순한 신경 네트워크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 디자인은 테스터스에서 그대로 가져왔고요. 방문자의 타워가 완성되면은 저만이 뭘 들을 수 있대요. 아, 방문자의 타워에서 나오는 그 정보를 저만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제가 인간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자라도 경계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와우! 뭐야 이거? 저거 뭐냐고! 저거 뭔지 말해줘! 진짜 환장스럽네. 리디머도 우리도 리디머를 생산해야 됩니다. 리디머 어떻게 만드는지 까먹었는데 여기 있다. 아씨 이거 되면 미리 만들었지. 야 잠깐만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가지마 죽어. 됐다. 두 개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거미하고 싸워야 되는데
리디머를 지금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왓더 크랩? 네, 이레디케이터 스크린의 유닛에 대한 소문이 그 슈퍼 유닛이에요. 크고 다리가 많은 생물이, 너희들도 다리 많은 거 좋아하는구나. 크고 육중한 짐승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요거예요? 개쎄 보여요? 일단 뒤로 빼고. 일단 우린 뒤로 빼고. 일단 뒤로 빼고. 요거 만들어 놓고. 얘가 또 그 이거 역할을 하니까 세버터하고 블랙핸드. 언제쯤 뽑힐까요? 얘 우리 기지 도착할 때쯤 만들어질 것 같은데. 과연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 나 좀 뒤로 빼자. 야 잠깐만. 야 우리 리디머 나올 때까지만 좀 버티자. 잠깐만요. 리디머랑 1대1 붙여보자 우리. 이 유닛들만 넣어놓고 리디머랑 1대1 붙여보면은 누가 더 센지 알 수 있겠죠? 자존심을 건 승부. 아 안되겠네? 내가 질 것 같은데? 제가 질 것 같아요. 잠깐만. 돈이 없어서 리디머가 안 뽑히는데요? 블랙핸드 유닛 나온 거. 어, 알겠다. 리드 마저 반밖에 안 남았어요. 나 싸워야겠다. 야, 미안. 싸워야 돼, 이거. 이거 답 없어. 싸워야 돼. 답 없어. 싸워야 됩니다. 미안, 싸워야 돼. 와, 얘네들 우리 죽이니까 돈 버네. 좋겠다. 야씨, 뭐야, 이거. 체력이 안 달아요. 미친놈인가? 리디머 빨리 나와라. 리디머 빨리 나와라. 나 지금 내가 시간을 벌고 있다. 빨리 나와라. 야 체력이 안 줄어. 얘네들 이 검이 체력이 안 줄어요. 됐다. 리디머 나올 때 지금 끝났네요. 아 스펙터 리디머 빨리 나와라. 조금만 더 갖고 와. 이거 다 수리 맡겨. 수리. 우리 베이스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거긴 내 건데. 와 거미 온다. 시간 벌어. 아 개재밌다. 리디머 나왔습니다. 리미디머 나왔습니다. 리디머가 나왔는데 너무 늦게 나왔어요. 파괴했어요. 네, 리디머가 나오니까 파괴가 됐네요. 네, 여기 미스테리오, 여기 미스테리오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1, 2, 3, 6, 8, 9, 10, 11 이렇게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어차피 목적이 지금 우리가 저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만 부수면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네요. 리디머만 이거 강제 공격 시켜놓고 얘네들은 리디머 강제 공격하라고 말을 안 들어. 리디머 걷는 거 보세요. 멋있긴 멋있다. 확실히 그 걷는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문서 보다가 보니까 읽은 건데 이 걷는다는 행위가 교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공격을 왜 안 해? 이거만 잡으면 됩니다. 이거만 잡자 우리. 근데 우리 팬 다 죽었네요? 왜 다 죽었냐? 씨. 소름 끼칠 정도로 다 죽었네? 우리 리디머가 요것을 부숴므로써 게임이 오버가 된다. 이야 나를 공격해라. 네, 끝! 됐다. 네, 내가 살아남았다. 테시스터스를 이제 훔쳐와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미션은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이거 그냥 그 공중공격 잘하는 애들만 뽑아갖고 드론만 투두둑 뽑아, 그니까 그 적들 드론만 투다다닥 쳐내면은
훨씬 더 빨리 게임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미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왜? You're not human. 네, 전 인간이 아니에요. Kane may trust you, but I do not. 아니, 케인이 만든 건데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Cabal is part of you, but you are far more than Cabal ever was. But Kane needs the Tacitus, 그러니까. And I am loyal to the cause. 나를 따르라고. To him, I will do as he commands. The signal of the Tacitus has returned.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You must capture it for Kane. I fear, however, that if you do, you will become something obscene. The Ball Cyborg Army murdered many innocents. 아, murdered my parents. 그러니까 리전의 전 버전이었던 카발이 얘네 부모님을 죽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을 별로 안 믿는 것 같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것은 그것이고 다음 미션 다음 엔판에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